남자 사장님 사주 감정합니다. 지띠입니다. 갑장년 갑술월 경진일 신사시 대운수 8 을해 병자 정추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묘 개미 갑신대운입니다. 경진일주가 지띠 개달 용날 뱀시에 태어났습니다. 경진일주는 개강이에요. 그래서 이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인데 엄격 총명 운이 좋으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그냥 밑바닥이요. 운명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이런족 토론을 좋아하고 성질이 결백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일주가 경금인데 이제 오른 일을 많이 해요. 오를 의이고 가강강직합니다. 사주에 금이 두 개고 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나타내는 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나타내는 갈록을 나타내는 화가 하나, 토가 두 개예요. 월지를 포함해서 토가 두 개니까 굉장히 술월인데 가을입니다. 늦가을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서 큰 산달에 태어나서 이 금이 월지를 등에 신앙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 격국은 토니까 지장 술 중에 신정무가 있는데 투간자가 신금인데 급제는 격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정기 무토를 편인을 격으로 합니다. 그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은 계모네요. 계모.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모예요. 그러면 이 편이라고 해서 말을 내먹고 살아요. 편읍에 적합하고 월지가 편인이면 의사, 배우, 운명가, 이발사, 이 말하는 직업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계모, 유모를 의미하는데, 남자는 첩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 계모를 의미합니다. 터성은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극하는데 이것을 도식이라고 부르는 얘기예요. 밥그릇을 깬다는 거예요, 이 편인은. 파제, 실건, 병제, 이불, 고독, 반명, 성낭을 의미하고 용두삼이가 될수 있고 근태를 빨리 느껴요. 그런데 이 말하는 직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학자, 예술가, 의사, 성녀, 배우 등으로 이름 있는 사주에 편인이 많아요. 편인이 이제 있으면 편제가 있어야 됩니다. 편제. 편인은 말을 하고 학문, 배우 이런 성격인데, 이런 철학관 하는 사람도 편인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제가 있어야 됩니다. 편제는 큰 재물 아버지 첩인데, 남자한테는. 이 편제가 있어야 이 편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월지 편인이란 분명히 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는 갑술 이래 편제 편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편제 편인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월지 편인인데 시지가 미시라 해가지고 편제예요. 월지 편인이면 분명히 편재가 있어요. 이 사주는 편재하고 동조가 돼가지고 편인의 나쁜 성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배우, 운명가 이런 말하는 직업에 대기를 하고 경진 개강이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라든가 이 편인은 변호사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관 경진은 경진개강은 윤석열 후보 개강일주잖아요. 그 편인이니까 사법관 이런 쪽에 일을 할수 있고. 그런데 이제 편재가 이제 용신이 됩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이제 편재가 있으면 편인의 나쁜 성격은 이제 좋게 변하는데 크게 출세는 할수 있어요. 그 이제 편관이 있으면 사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관성이. 그 시지에 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부귀한 사주입니다, 일단은. 개강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귀하게 갈록을 가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초년 대운에 18세부터 일찍 편관운이 도와서 사법관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대운도 편생 80, 87세까지 대결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재물 때문에도 왔어요, 주면에.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부귀한 사주예요. 연주 조상 자리에 편재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이 사니까 성격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강합니다. 연주에 편재가 있으니까,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로 되고, 조업을 계승하고 산속은 좀 늦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재가 뭐, 투관되어 있으니까, 뭐, 그, 어려운 일에 돈을 희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술집에 가서 돈을 쓴다든가, 돈을 좀 기부를 잘하는 사주예요. 돈을 좀 쓰는 사주고, 일지가 편이니까 뭐 결혼은 좀 나쁠 수가 있는데, 축술 진술 술 진술 진술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으면 이상한 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신자진 수국돼 가지고 이제 사막 뭐, 이게 돼 있고, 사술 운전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툼이 있고, 뭐, 사주는 제가 봤을 때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그게 부귀한 사주예요. 개강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하는 직업에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대운이 이제 1세부터 뭐 18, 17세까지 을의 대운인데 정제 식신이에요. 그래서 일찍 뭐 재물 운이 왔다 왔고 이제 대운이 되긴 합니다. 아, 일찍. 근데 다툼은 약간 있을 거예요. 여자들하고. 18세 경자 대운은 편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한쪽 편친하고 좀 이룰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찍 갈록운이 도와서 갈록으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상간 병자 대운인데 상간 신자진 수국대에서 이 사주는 초년에 높은 벼슬을 합니다.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하고 관계에 출입을 해요. 판검사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사주예요. 변호사로서 사법관으로서. 그리고 28세 정축대운이 정관 정인이에요. 그리고 천일기운 28세의 대운에 30세 지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크게 출세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일찍. 그리고 38세 무인대운은 신강한 사주니까 출세할 수 있습니다. 편인 편제인데 38세부터 이제 말을 해서 지내는데 실은 그이 사주는 편인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편제하고 같이 도우니까 이 대운도 괜찮습니다. 37세까지는 굉장히 좋은 운세였어요. 모든 일에 다 해결되고 명리 이익이 많고 천일기인 대운이니까 뭐 일찍 출세할 수 있고 일신이 좀 고립되는 건 있어도 뭐 배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법관으로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고 37세까지 크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 모든 일들이 명리 이익이 많고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38세 무인대부터 올해부터예요. 올해 38세인데 이거는 지금 운세 운기가 뭐 바뀌는데 역마에 이동수가 좀 있는데 내년에 이민년이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운세는 굉장히 좋아요. 뭐 사업가 기질로서 큰 재물이 돕니다. 한 달에 1억 돕으면 1억을 다 투자를 합니다. 365일. 굉장히 큰 재물이 돕니다. 대기를 하고 역마하니까 외국에 갈수 있습니다. 원래 신축년 운세는 급제정인이요. 그래서 뭐 일신이 좀 고립될 수 있는데 운세는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대운도 좀 그래요. 원래는 약간은 보통이다. 10월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10월달에. 10월달에 이상한 화가 있었고, 11월은, 정인, 식신이니까, 11월달은 좋아요, 11월달. 그런데 여자하고 다툼이 있다. 10월달, 11월달 여자 관계는 안 좋습니다. 12월달은 경자월은, 뭐, 비견 상관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12월달에.
윤석열 후보하고 사주가 뭐 이런 성격이 비슷한 사주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양력 1월달은 신축월은 뭐 보통입니다. 그리고 신이 좀 도와줄 수 있고, 내년 이민년은 2월 4일부터 내년 양력 2월 4일부터 이민 연인데, 굉장히 그 외국에 갈수 있고 큰 재물이 옵니다. 2월달에 이동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갈 수가 있어요. 타향으로 움직임이 있고 역마니까. 3월달 계모월은 상관 정제니까 재물을 저축할 수 있고 운세는 괜찮아요. 그리고 4월달 갑진월도 편재 편이니까 대기를 하고, 5월달, 6월달, 7월달 갈록이 대기를 합니다. 봄에 이사주는 봄에는 재물도 오고 4월달까지 5, 6, 7월달 항상 갈록이 대기를 하는 사주예요.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뭐 변호사도 할수 있고 이런 사법관 계통이 할수 있는 사주예요. 일찍 갈로군이 와서 뭐 판검사로도 갈수 있고 변호사로도 갈수 있는 사주입니다. 뭐 의사, 평론가, 기사, 운명가 이런 뭐 변호사 말하는 직업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 운세는 5, 6, 7월 달 갈록이 되길래요. 그리고 8월 달은 뭐 신앙해가지고 8월 달은 보통이요. 10월 달도 보통인데 가을, 겨울은 보통이요. 봄, 여름에 대기를 하고, 내년은 전체적으로 365일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세 계모에는 또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41세, 42세 재물이 들어오고, 43, 44 갈록이 대기를 해요. 그래서 38세부터 40, 41세, 42세까지 편인운이에요. 말을 해서 사는데 운세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뭐 사주상에 편재가 있으니까 편인이 도와도 괜찮다. 그리고 43세부터 편재운이에요. 대박나요. 그래서 외국에 갑니다. 43세부터 47세까지 5년간. 그래서 대박난다. 편재 한 달에 1억, 2억 도우면은 큰돈이 도웁니다. 큰돈.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48세 기모대운은 정인, 정재,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이 대운도. 신앙하고 제왕하니까 재물이 57세까지 도웁니다. 그리고 58세 경진대운은 운세 약간 하락세입니다. 비견 편인이니까. 그래서 이 대운에는 신앙하니까 더 신앙해야지 운세는 약간 하락세다. 67세까지. 그리고 68세 신사대운은 급제 편간이에요. 이 대운도 신강하고 갈로운이 돕니다. 68세부터 대기라고. 78세 임모대운은 식신 정관이요. 그리고 이 대운이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88세 계모대운은 상관 정인이니까 뭐이 대운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뭐 하여튼 90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사주적으로는 이제 뭐 말을 해서 하는 사주인데, 약간은 이제 개강이 중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뭐 하루 당한 주지만은, 그런 대로 뭐 술토가 뭐 갈록 창고니까 중대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공망이 이제 신유 운승이나 윤대 약간은 불안한 것은 있지만은, 진사 계획은 중대면 사주. 이, 뭐, 술토가, 진술 충이 되어 있는데, 간풍 망은 장안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창고니까, 술토는, 창고는 중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관, 정관이 용신이니까, 투관돼서 대기를 한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충이. 계획은 충이 안 좋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가속살이 있고 뭐 하니까 괜찮다. 뭐 공망은 없습니다. 공망은 없고 장성살이 있으니까 일찍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고.
금녀가 있어요. 이 사주는 양반 사주예요. 향족 사주예요. 향족. 그래서 뭐 발명의 재간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주입니다. 흑염살이 있죠. 흑염살. 그래서 유가 도하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사주야. 인기는 큰 인기는 없네. 보통인데도 사주는 나쁜 것이 없는데. 압록이 있으니까 뭐 평생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본인은 뭐 성질이 강직하고 불굴의 기상이 있어요. 아들은 늦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화 양이 천을기니 술월 천덕 또 병하고 천덕 월등이네. 43세 돼야 돼. 장성살이 있으니까 뭐 높은 벼슬을 하는 사주 위치 육마가 없고 홍염살이 있다. 인기는 보통인데 크게 있는 편은 아닌데. 호래비 살은 없고 뭐 이런 사주고. 그리고 뭐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이 강하니까 남쪽이 되기를 합니다. 뭐 풍수적으로는 이제 고층 아파트 하늘로 태양 가까이 가는 고층이 좋고 지하는 안 좋아요. 남향 집이 좋습니다. 햇볕이 많이 들게 해야 되고 볕이 많이 드는 풍수가 좋고. 잠자리 방향은 목화가 용신이니까 나무는 숫자는 38, 하는 27입니다. 그 휴대폰 번호 이 번호에 뭐 3827이 되기를 하고 파란색 빨간색 동남쪽이 되기를 하고 봄 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역기역 쌍기역 니은 디을 리얼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잠자리 방향인데 그 잠을 잘때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그 잠을 잘때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84년생이니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네요. 남서쪽으로. 그럼 북동쪽으로 머리를 둬야 되죠. 북쪽이나 동쪽.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됩니다.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한데 쥐띠니까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다 해결돼요. 그 반환살 방향이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